이걸로 이렇게 물 밖에서만 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이 수증기가 나잖아요. 한 3번, 4번 뿌려주시면 온도가 확 올라가요. 이제 얼굴에 이렇게 느껴지세요. 네. 네. 음료수 나왔습니다. 식혜는 섞어서 드세요. 네.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와, 벌써 이 카메라에 김이 소릴 만큼 지금 더운데. 네. 와, 지금 여기도 지금 손님 방이신 거예요? 네, 현재 사용 중이신 방이라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책도 보시고 자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여보세요? 예약하셨어요? 아, 네, 내일 다 꽉 찼어요.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 다 꽉 차가지고 네, 일주일 전에 다 찼어요, 여기가.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가 거의 5분에 한 통씩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찾아주시네요. 네. 잘 될 때는 한 찜질 매출만 한 2, 3천 정도? 찜질 매출만? 네. 식음료까지 하면 그것도 한 2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잘 나올 때는 합쳐서 한 5, 6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바라봐도 되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번에 우리 그 산삼 대표님으로 출연을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그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불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제가 사는 얘기, 제가 또 따로 핀란드 사우나를 하고 뭔가 사업이나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희망이 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평 산속에 위치한 핀란드 사우나입니다. 거의 국내에선 두 번째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여기 몇 시부터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식 운영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지금 한겨울에는 저희가 한 2시간 일찍 나와요. 나와서 먼저 대표 놓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 매장 팥빙수 하나요. 2층에서 드실 거예요. 네. 그게 뭔가요? 저희가 위에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1층하고 2층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무전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층에 팥빙수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팥빙수도 여기서 파는 거예요? 네. 팥빙수도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뭔가 조합을 해가지고 좀 상품화를 잘 한 것 같아요. 여기 매장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카운터 겸 매점이고요. 찜질하다 보면은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저도 그렇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계란도 있고 식혜도 있고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라면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식사하실 거는 뭐 이 동네에서 도토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토리 묵이랑 도토리 묵국수랑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네. 일단 팥빙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이 한겨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팥빙수 같은 게 자주 나가나요?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엄청 많이 나가요. 지금이 영하 15도거든요. 그죠. 밖은 네. 춥죠. 근데 찜질을 하고 나면 땀이 몸 범벅이 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네. 체감이 좀 안 되는데. 맞아요. 이따가 찜질방도 한번 구경할 수 있는. 네.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가지러 오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가 어떤 거예요? 식혜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 식혜 탄산음료. 그리고 지금 한식타임 같은 경우는 묵국수 종류, 라면 종류 이게 많이 나가요. 아, 네. 찜질방 가면 꼭 라면 먹고 싶잖아요. 네, 보면 저도 먹고 싶어요. 장작을 준비해야 돼가지고요. 장작 한번 옮기고 다시 와야 됩니다. 아, 네네. 가시죠. 네. 아, 이게 찜질방이 장작불을 떼서 좀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안에 난로에다가 장작을 넣어서 난로를 달군 그 위에 돌이 있어요. 그 돌에다가 물을 뿌려서 그 습기를 이용해가지고 찜질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직접 다 패신 거예요? 네, 이거를 다 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쓸 걸 앞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죠. 이런 장작들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장작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원래는 다 직접 하셨던 거예요? 네, 직접 하다가 손님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직접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서비스에 더 집중을 해야죠. 네, 주세요. 잠깐 나무만 더 넣어드릴게요. 요 안으로 손을 넣지 마시고요. 요걸로 이렇게 물 밖에서만 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이 수증기가 나잖아요. 한 3번, 4번 뿌려주시면 온도가 확 올라가요. 이제 얼굴에 이렇게 느껴지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저 나가고서 한 3번 정도만 더 뿌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또 뿌릴 때는 이거 위에 거 마르면 또 뿌리시고 그냥 온도 조절하시면 돼요. 안 뿌리면은 이제 안 뜨거워지니까요. 온도 내려갔다 싶으면 또 한 2번 뿌려주시고 이렇게 돼요. 주전자 뭐예요?
여기 물 다 쓰시면은 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아,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핀란드식 사우나인 거예요? 어, 보면은 지금 원통 모양인데, 어, 이런 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맨 처음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했고요. 그 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거를 저희가 이제 좀 가공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통 하나에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한 1,500 정도 이렇게 나갔었어요. 하나에 1,500만 원이요? 네, 근데 또 가지고 와서 부수적으로 할 것들이 또 한 몇백만 원 들어가요. 어... 네, 한 2,000 정도 잡으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통 하나 2,000만 원이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6개 있습니다. 이렇게? 와... 여보세요? 아, 저희가 찜질통 안에서는 안 되고요. 그 바깥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 안에 또 드실 수 있도록 장소를 또 해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예약문이 들어오네요. 네, 예약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뭐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찜질통 안에서 드시고 싶죠. 아무래도 네. 추우니까. 근데 이제 청결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 분들이 또 불편하신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안에는 아예 음식 반입 안 하고 있는데 또 몰래 드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정중하게 또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보면 여기 밖에 이렇게 다 테이블이 있어요. 네. 저기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여기서 라면 드시면 또 그렇게 좋아요. 실내에 저 카페에도 준비해놨고. 지금 그러면 오전 타임 분들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오후 네. 분들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1시 타임 이제 고객분들 들어오시고요. 지금 몇 시 타임 이렇게 하루에 몇 바퀴 운영을 하는 거예요? 10시, 1시, 4시, 7시 해가지고 하루에 네 이렇게 운영하고 타임. 네, 아. 식혜 같이 나가야 돼요. 아, 여기 바로 식혜가 있네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건 지금 손님들이 시키신 거예요? 네. 이거 시키는 한 잔에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그냥 찜질방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네, 외부의 찜질방하고 비슷해요. 음료수 나왔습니다. 시혜는 섞어서 드세요. 네, 한번 안에 한번 보실래요? 오, 네,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네.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와, 벌써 이 카메라에 김이 소릴 만큼 지금 더운데. 네. 와, 지금 여기도 지금 손님 방이신 거예요? 네, 현재 어. 사용 중이신 방이라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책도 보시고 자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네. 와, 공기도 좋고 경치가 진짜 좋은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곳에 핀란드 사우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로 장가를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 처갓집이 이쪽에 펜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마당이 비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좀 사용해보겠다고 네. 좀 동의를 얻어서 좀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당 네. 아 마당이 비어서 네. 이만큼을 차려버린 거예요? 네. 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25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평 정도. 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여기 250평에 그 찜질방 시설이랑 이렇게 다 맨 처음에 네. 만든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비용으로 환산하기엔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제가 네. 한번 이거를 뭔가 사업화를 딴 데 또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찜질통과 건물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3-4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운영하는 것들 한 1억 정도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땅에 대한 그 비용이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땅 비용은 이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2-3억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 못해도 한 6-7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 다 합쳐가지고? 네. 아 6-7억? 네. 못해도 한 6-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저희는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했는데 좀 땅을 넓게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겠죠. 이제. 네. 아 그러면 여기 창업비용이 한 7억 정도 들어가신 거네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처갓집에서 받은 것도 많고 아, 땅도 제공을 받았고 아, 네. 건물도 제공을 받았고 제가 들어간 건 이 찜질통 비용만 아. 네, 들어간 상황이라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약하셨어요? 아, 네, 내일 다 꽉 찼어요.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 다 꽉 차가지고 네, 일주일 전에 다 찼어요, 여기가.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가 거의 5분에 한 통씩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찾아주시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 통 하나 이용하는데 몇 시간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인에 4만 원, 3인에 5만 원, 4인에 6만 원 이렇게 되고 평일에는 네. 5천 원씩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꽉 차나요? 네, 실제 해보시면은 다 저렴하다고 하세요. 하고 났을 때 만족감이 엄청 높아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이 12월 말이잖아요. 네. 언제까지 예약이 꽉 차 있나요? 거의 설 때까지는 꽉 차진 않았어도 거의 많이 찼어요. 아, 지금 이게 예약자 명단이에요? 네. 수기로도 작성을 하시네요. 아, 네이버에서 예약 받은 거를 일로 저희가 네. 체크해서 하려고 두 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늘 거예요? 네. 지금 10시 타임. 네. 1시, 4시, 7시 다 찬 네. 거예요? 네. 우와. 네. 그러면 이렇게
4, 24. 하나에 4만원씩만 잡아도 네. 거의 오늘 그냥 이 빌린 값만 100만원이네요. 넘죠, 네. 근데 사실 이것만 수입이 아니라 네.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아까 판매하신 팥빙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계란, 이제. 과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하루에 한 150에서 18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얼마 정도 나와요? 200도 넘어왔었죠,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이 성수기잖아요. 겨울에는 좀 잘 되고 여름에는 네.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더 네. 더운 곳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반짝 잘 되겠네요. 아니요, 한 4개월 정도 빼고 다 그냥 평타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러면은 겨울에 이렇게 잘 될 때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한 찜질 매출만 한 2, 3천 정도? 찜질 매출만? 네. 식음료까지 하면 그것도 한 2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잘 나올 때는 합쳐서 한 5, 6천 정도 네,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바라봐도 되죠. 근데 대표님은 또 산삼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매일 올 순 없고요. 처갓집이다 보니까 맡겨놓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대표님 궁금한 게 이런 핀란드식 사우나는 그러면 네. 핀란드 직접 가보시고 아 나도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핀란드에 가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핀란드 사우나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사업의 목적이 있었던 게 더 커요. 사실은 힐링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사냥사무를 하면서 그 마음이 더 생겼는데 막 돌아다녔어요. 많이 이것저것 보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씩 놓고서 하는 호텔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비싼 거예요. 호텔에서 하는데 1인당 막 한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1인당. 그러면 3명이서 갔는데 15만원을 내라는 거죠.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한 사업화를 해보자 해서 대량을 놓고 좀 싸게 하면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적중을 한 케이스예요. 지금 저기 보면은 그 나무 겉면이 항상 네. 물에 젖어 있어서 네.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곰팡이 뿐만 아니고 갈라짐도 생기고요. 나무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벌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대표님이 직접 나무 같은 거 다 재단해서 갈아 끼우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척 하면서 네. 장인어른을 부릅니다. 네. 아 그러면 이 통이 2천만 원 들은 거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부지도 있고 지금 보면 여기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다 장인어른께서 다 협찬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찜질통만 구비를 해서 많은 덕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창업비용이? 이거를 처음부터 하시려면은 네. 그래도 건물 비용, 뭐 탈의실 비용 이런 잡다한 것까지 다 하면은 한 6, 7억 이상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못해도. 만약에 이걸 직접 하실 수 없다, 업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1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장인어른께서 아까 네. 목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부분의 것들은 장인어른이 보수하고 뭐 어느 정도 짓는 거에 관여하고 다 하셨겠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아, 전부 다 하셨어요? 네.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다 직접 네. 만들고 네. 아, 그래서 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비용도 절감하고 제 네. 체력도 많이 아끼고. 대표님은 여기서 뭐 하셨나요?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인사를 하고 있고 네.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대표님이 네. 원래는 우리 지난번 인터뷰 때 네. 서울에서 살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네. 시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광고 업체에 다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오면은 제가 거의 지식으로는 탑이더라고요. 아는 게 많으셨던 네. 상태인 거죠. 사실상 서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골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좀 갇혀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각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시골에서 그래도 한 5, 6년 정도 생활을 하니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깨어있는 분이다 그러면 시골에 오시면 분명히 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시골에 접목시켰을 때 네. 포텐이 있을 건데 그쵸. 여기에 와가지고 직접 하실 분이 좀 없으니까 없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쉽사리 제가 저번에 사냥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초는 제가 찬성하는데 귀농은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들이 이런 거죠. 이제 꼭 굳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걸 해드리면 또 돈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서울 사람들이 외지에다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는데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현금화하는 거죠.
어, 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남자 탈의실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펜션이었어요. 노래방 기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노래방 기계예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금융 기계. 네. 광고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금융.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펜션 있던 곳에 제가 제공을 받은 거죠. 네. 제공을 받아서 이제 탈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탈의실이 많지가 않아요. 통이 네. 6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통이 6개고 운영하는 인력에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비스를 집중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방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네. 여기서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사실상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옷을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뭐 수건을 새로 산다거나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아.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를 높이는 데도 더 집중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아. 말씀대로 지금 네. 이쪽에만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통이. 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저쪽에다가 한 네. 4개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든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좀 기억을 하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면서 처음에는 6개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3, 4개를 더 늘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해보니 이 손님들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관리 인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높여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진 않기로 했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제 손님보다 잘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찾자 직원분들을 더 채용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우나가 쭉 있고 여기도 지금 그럼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는 카페인 거예요? 제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장인 네. 장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쟤는 누군가요? 아는 척을 안 하네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펜션 단지예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꼭 오셔가지고 반려견 반려묘들을 놓고 가세요.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들고양이가 되고 들개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아니 나쁜 지금 저렇게 보면 손님들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네. 반팔 반바지로 저렇게 저는 추운데 네.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더워요. 몸에 아... 열기가 막 나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손님들 보면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가실 때 너무 좋아하세요. 표정이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 남자분들이 처음 여자분들을 데리고 오거나 네. 여자분들이 남자분을 데리고 오거나 했을 때 만족도가 데리고 온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연인끼리 네. 만약에 왔는데 따라온 사람이 별로 안 좋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따라온 사람이 더 좋아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아, 제 카페도 네. 한번 구경시켜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세요. 문은 깨졌네요. 아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디자인이에요? 네. 아, 이 강화유리 깨면 이런 모양이던데. 네. 이것도 장인어른 솜씨고 전체가 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노래방 기계가 있네요. 네.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와 대표님 여기 진짜 경치가 좋네요. 네 저희가 종점이에요.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네 버스 가평역에서 오는 버스인데 여기 종점이에요. 이쪽으로 더 가면 이제 휴양림이고 그 휴양림 가지 않는 이상은 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저 손님분들은 그러면 버스 타고 오신 네, 거예요? 네 버스 타고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 거죠. 아 되게 낭만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낭만이에요 진짜로. 남자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올해 초 1월 1일 날 2023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첫 타임에 첫 손님이었죠. 남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유튜버시던데 낭만 뭐라고 했어요 그 유튜브 이름이. 남자분 두 분이서 와서 낭만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근데 그 낭만이 뭐였냐면 찜질을 하고 컵라면 드시고 와 낭만이다 이랬어요. 아 그거 자체가 낭만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하면서.